안녕하세요. 소리고리입니다. 오늘은 고전관 CX350 싱글 파워 앰프. 맞아, 예. 맞아. 희한한 관이라서 저는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벌룬관을 보면, 예. 왜, 옛날에 부잣집 만면이라고 그러는 속담이 있어. 참 생김새가 넉넉하게 생겼거든. 좀 단아한 느낌인데요, 저는. 작업은 어쨌든 너무 보기는 좋은 거야. 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뭐, 봐온, 뭐, 이렇게, 요런 항아리관? 뭐, 네. 요런 게 있었지만, 그 이전의 모델들로, 나이 담아보면 기분이 괜히 좋아진다니까? 이 가지관이라고 하지 않나? 가지관이라고, 예, 예, 일명 네, 그래도. 가지관이라고 예. 그러는데, 이건 이제 뭐, 벌룬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볼륨관, 근데 예. 난 아주 이 담아 기분 좋은 눈으로 쳐다본다 이거지. 아. 근데, 저건 이 앰프는,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그 뿌리 앰프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노래하는 앤데 인터스테이지도 사용을 하고 네. 상당히 그래도 갖춰야 될그 면모를 다 갖추고 있더라고. 예. 저기, 이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까만 눈이라서. 그렇지. 예, 이거 싱글관, 이게 출력관. 근데 뭐, 생김새가 다 비슷해가지고, 이것도 출력관인가, 예, 이거 이건 무슨 정 이건 관인가. 어 정류관. 예, 이게 보통 양파 정, 정류라는데 이거 한쪽에 반파씩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고. 아, 옛날엔, 지금은 관이 하나죠. 오유사 같으면 그 안에 두 개가 봉입이 돼 있으니까 예. 그 양파 정류 그 안에서 동시에 하는데 예. 이건 따로따로 이거 하나씩 그럼 그냥 간파 정류관이라고 그러는 거야? 반파 정류관이라고 그러지. 아, 반파 오유사지는 양파 정류관. 양파 정류관이고. 근데 양파를 갖다 놨나? 양파인지 감자인지 자고 예. 근데 이런 관들은 요즘은 안 보이는 관들이잖아요. 안 보이지. 예, CX350? 잠깐만, 웨스턴 300B하고 350 그런 관하고 좀 다른 건가요? 또 다르지. CX 얘는 아주 350. 성격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얘는 그 50이라고 하는 진공관은 이게 전극에 플레이트, 그리트, 이제 그 캐소드. 캐소드가 있는데, 네. 얘는 저 직렬관이기 때문에 캐소드가 없이 막바로 필라멘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이 담화는 특이하게 다른 관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담화를 우린 이 구조까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리트에 전류가 많이 흘러. 네, 그러면. 그리트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 거기서 허음을 유발을 시킨다고. 네. 그럼 그리트에 전류가 많이 흐르 이거 인터스테이지 이거 쓰신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드신 분도 얘가 그리트에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허음이 난다 그러는 걸 의식을 해가지고 이거 쓰지 않았나. 아, 이건 그럼 이게 5급관인 건가요? 아니 이거 상극관. 상급관은 원래 잡음이 별로 없다고 그러지 아니 않으셨어요? 허음 잡음은 네. 300B도 험 잡으면 있는 거잖아. 네네. 직렬관은 대개 다 그렇다고. 네. 그래 얘도 이제 그 험이 그 삼극관이나 다른 것들은 필라멘트 자체에서 험이 유발이 되지만 네. 이건 그리트에서 험이 유발된다니까.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거는 그이 회로에 그리트 리크 저항이라고 하는 게꼭 들어가. 그게 이제 바이오스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게 이 트렌 저 인터스테이지 인터스테이지. 써가지고 그리트 리크 저항을 사용을 하지 않아서 얘 홈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사라진 거야. 좋은 거야. 그래 잘 이거 잘 구성이 잘돼 있고 자 그래 이게 지금 이게 다 초단관들이죠. 그렇지. 관이 이름이 뭐죠, 이게? 뭐 하나는 56 하나는 27. 20 그건 26인가 27이요. 27 예.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지. 이건 요즘 분들은 이거 색깔이 어떤지, 소리 색깔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근데 이 501의 남아가, 네. 나도 50 남아 쓰고 있지만, 네. 얘, 초기 모델로 갈수록 네. 점점 더그 대역, 네. 고역에서 저역까지 그 대역이 점점 좁아져. 좁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중역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웨스턴 사운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예. 네.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아, 그럼 근데 중역이라는 얘기네요. 나는 그 음이 한대 중음으로 몰려있는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서 일부러 이거 피해서 항아리관 쪽으로 가는 사람이고. 뭐이 소리 좋아하는 분 따르고 이거 50 중역이면 이제 보컬에서는 좀 강점이, 그렇겠지. 예. 네. 그리고 인터스테이지가 들어가면 보컬 지금 얘기했지만 그 인터스테이지를 쓴 앰프가 예를 들어서 조수미가 성악을 막 하고 있어. 네.
그럼 인더스트리가 들어가면 음질이 질, 뭐 고음 좀 따지는 게 아니고 네. 성악하는데 그 보이스 전달, 네. 정확한 발음, 인터스테이지가 그거를 보내주는데 상당히 일조로 한다는 거. 그러면 이거 이 주. 그냥 CR 결합으로 해놓으면 그 부분에서 음이 좀 지저분해져가지고 그렇다고. 옛날 거고, 인터스테이지는 성악이나 아니, 성악이나 보컬. 뭐 이런 거 들어보면 아니 이걸 그냥 CR 결합을 했을 때하고 인터스테이지 썼을 때 음질의 차이를 설명을 하는 거야. 예. 어느 게 좋고 나쁘고 이런 거 따지는 건 의미가 예. 없고 이거는 성악 그런 거 듣는 데는 아주 발음이 정확하게 들려서 기분 좋다 이거지. 선생님, 지금 이게 전원 트랜스인가? 이게 전원 이게 트랜스인가? 전원 트랜스 초크 이렇게 돼 어우, 이게 쏟았었는데 엄청 크네요. 있고. 이거는 아우트 트랜스 싱글 아웃 퓨어리스 싱글 아웃. 같은, 퓨어리스 같아요. 느낌이. 이 정말 모양새가. 이 껍데기를 이용해서 여기다 무슨 싱글 아웃도 새로 넣은 것 같아. 아, 그래요? 이건 이제 좌우측 볼륨일 거고, 선생님. 선생님, 여기 보니까 하이, 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쓸 때는 하이하고 로하고 같이 나와야 되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어스지고 그러니까, 예. 하이는 16음이고 하나는 이건 8음인 걸로 보여지는 거지. 이게 고음 저음이 아니라? 아니고 이건 16. 스피커 아웃도 단자니까. 이 안에 구조를 모르니까 이게 몇 음인지 여기 뭐 하이로 몇 음짜리인지 그건 모르고. 아웃을 이쪽으로 쓰나 보네요, 이번에는. 네, 희한하게. 이거 어디 부딪히면 그냥 부러지고 이 안에 깨지잖아. 예. 이건 좀 다른 걸로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이런 건. 아, 이거 무거운 거 들고 뭐 그냥 조심할 수가 없잖아. 예. 당장 들기도 어려운 판에. 생각보다는 이게 단촐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디 보면 좀 이렇게 손이 되게 복잡한 느낌도 들고, 예. 이 삼국관 앰프들은 조금 그 손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야. 왜냐면 히터 회로에 예. 상당히 물량 투입이 되거든. 히터를 이제 이거 직류점화를 해야 될 테니까 네. 직류점화하는 과정에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브릿지 다이오드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거든. 이게 브릿지 다이오드예요? 요게 바로 그 여기 저 350에 필라멘트 점화시키는데 필요한 회로들이야 이게. 여기 요런 것들. 네. 그쪽 분야의 부품이 많이 이쪽 이제 나가는 거. 전원부 쪽이라는 얘기시네요. 그렇지. 여기가 다 네. 전원부지. 네. 그래, 요건 이제 이 350의 바이오스 저항이고, 요건 허음 발언소리라는 거고. 네. 그리고 회로 구성을 딱 보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그 요 앞에 그 증폭관들 증폭회로. 증폭회로. 증폭회로 부분에 여기 지금 부품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 그걸 인터스테이지가 대신하고 있는 거야. 인터스테이지가 들어가 있는 하긴 뭐 다른 것들은 여기서 이제 또 트랜스도 이쪽에 들어 있는 게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밖으로 다 얘 내놓은 전부, 거네요. 얘 이제 폼좀 잡느라고 밖으로 나갔지. 여기 몸, 여기 뭐 이런 콘, 이거 제작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콘덴서 이거 옛날 거 구해서 끼느라고 고생 좀 하셨을 것 같고, 이런 거 네. 다. 그래도 이게 나름 이거 리벳이라고 하나요? 이거 탁 조이는 거?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겹치면서. 이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예를 네. 들어서 서울서 만든다 하더라도 이 샤시를 본인이 적어서 하진 못하잖아.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죠. 줬는데, 이거 설계를 해야 되잖아. 그치? 이거 만들기 위해서 이거 꼭대기 이런데 전부 이런 거 설계를 해야 돼. 그럼 여기 다만 여기 뭐 안고 해가지고 여기 인터스테이지, 여기 아웃도 해가지고 이거 샤시를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 접는 데 가서 이걸 다 접어서 집에 갔다가 부품이 잘 맞는지 또 가봉을 해야 돼. 양복처럼. 나사코목 같은 것도 예, 정확해야 되잖아.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그럼 아 이거 잘 됐어. 그러면 그때 또 들고 다시 서울 가서 한양 가서 이거 7회로 또 가야 된다니까. 그럼 또 가서 또 시간 들이고 가서 또 찾아와야 되잖아. 이런 이 중간 과정에 들어가서 그냥 이 앰프를 만들다 보면 중간에서 사라지는 그 경비가 너무 많은 그렇죠. 거야. 이걸 하게 되면. 이건 파워 앰프니까 좀 비교적 더러운데 뿌리 앰프 같은 건 엄청나게 더 들어간다는 거. 그래, 웬만하면 샤시 뿌리 앰프 같은 건 100만 원 잡아야 움직인다는 얘기 내가 그래서 하는 거야.
옛날 게더 복잡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렇진 않아. 인터스테이지를 써서 더. 아, 인터스테이지 썼으니까 오히려 일부, 이런 그, CR, 이런 그 부품 회로가 들어가지. 그래서 그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제가 겉보기는 너무 우람한데 속은 좀덜 잣대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꼭 그렇게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래도 이게 만만치 않게는 구석에 들어갈 것도 그래도 다 구성이. 들어가야 비로소 얘가 노래하는 거니까 뭐. 요 빨간 콘덴서는 뭐죠? 이것도 종이 아, 이것도 콘덴서. 다 종이 콘덴서야. 이거 이렇게 살살 여기 뭐 플래넷? 플라넷이라고 써 있네. 플래넷이라고 써있고 말로이 써있고 뭐 어찌됐든 다 전해 콘덴서니까 뭐. 라인 단축 복해요. 이것도 이제 나름 중요하고. 얘들은 다 바이패스 콘덴서고, 이건 전원 필터에 들어있는 콘덴서고, 요것도 바이패스 콘덴서고, 여기 여섯 개는 바이패스 콘덴서. 얘가 하는 일이 이쪽은 필터에 있는 전해 콘덴서, 그렇지. 아무래도 이건 의외로 이 50이 그 험이 많은 진공관인데도 의외로 험이 안 나고 좋더라고. 얘가 뭐 약간 깔리는 그런 험 정도는 그냥 애교지, 애교. 그렇죠. 가만있어. 베랑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300B, 그, PPM 뿐가 뭐가 있지? 유명한 300B PPM 뿐가 뭐가 있지? 91B 웨스턴. 아니, 91B 말고. 그런 것도, 그런 건, 아, 이거 험, 이 정도 나는 것들을 그냥 듣나 하는 정도로 험도 나. 옛날 게? 브룩텐시. 아, 브룩텐시. 알지? 베랑 하나 그거 생각, 브루텐시 험 많이 나와, 300B 꽂으면. 그거 없을 순 없어요? 아니, 건드리면 절단 나는 걸로 아는데, 마이너스? 소비자가 큰일 나는 걸로 안다고. 뭐, 건드릴 필요도 없고. 아, 근데 거기서 험 나는 건그 사람들 그냥 음악의 한 부분인 것처럼 듣고 앉아놓은 거야. 근데 국내에서 누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제작했는데 험이 그 정도로 나잖아? 거기 딱, 욕먹기 딱 기가 막히게 되니까. 나 그거 아주 국내에서 만든 거험 이런 상국간에 뭐험 나는 거 보고 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소리 하는 거 보면 속으로 너 브루텐시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고 싶더라고. 아, 그건 상상해. 1,000만 원이 넘는 앰프에서 그 지금은 2,000만 원도 넘는지 모르지만. 험에 뭐 물론 저기 트랜스가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뭐 CR 뭐 콘덴서나 뭐 저항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브루텐시 같은 건 그것도 아니야. 회로가 험을 제거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회로가 애당초 없어. 그래요? 그러니 뭐그뭐 아니 브루텐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제안하는 건 쓰다가 뭐 바꾸든지 괜히 입만 버리든지. 지저분해지고. 그럼 이것도 소리는 들어보셨나요? 아 그럼 당연히 이것도 소리 안 듣고 음향기기 소리 안 듣고 고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저건 겉보기만 봐도 그냥 집이 갖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얘는 우선 얼굴 값을 하는 애야. 선생님, 이게 볼륨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직결로 해도 되겠네요? 직결로. 그래서 직결로도 되지. 저희는 이제 여기서 시간을 맞춰야겠지만, 저 한번, 소리 한번 들려주시죠. 그럴까? 알았어. 아니 직결로가 아니고 직접 정상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들어보자고. 가만있어. 여기. 아니, 선생님, 일단은 이거 맞추고 나서, 저희는 여기서 맞추지만은, 저는 이제 음악을 들어볼까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수고했고. 예, 고맙습니다.